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조지 플로이드. 고향 휴스턴으로 돌아와 오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별이 됐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백인 경찰의 가혹한 폭력에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텍사스 휴스턴의 파운틴 오브 프레이즈 교회에서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에서는 가족을 비롯해 500여 명의 조문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플로이드가 숨진 뒤 정확히 보름 만입니다. 장례식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지켜본 가운데 플로이드는 휴스턴에서 잠들었습니다. 유가족과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리며 플로이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플로이드의 마지막 안식처는 먼저 하늘로 간 어머니의 옆으로 정해졌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시는 그가 영면에 들어간 이 날을 조지 플로이드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지만 휴스턴에서 46년 생애를 대부분 보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